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지난 오전 콤비 편에서 마법천 잡음 속 으리으리한 친구 관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죽이 척척 맞는 친구 사이도 있는 반면 매일 티격태격 싸우는데도 이상하게 친해 보이는 친구 사이도 있지 않나요? 보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환장의 조합인데요. 앙숙일까? 우정일까? 마천 속 환장의 조합 탑 5. 지금 만나보시죠. 한때 대마왕에 맞서 반란을 꾀하던 호킹. 하지만 동료를 믿었던 토생원이 밀고 하던 바람에 반란은 수포가 되고 호킹은 율법의 사슬에 2500년 동안 묶여있게 되었죠. 호킹은 사슬에 묶여있는 동안 배신자 토생원을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는데요. 당연히 토생원은 호킹을 보자마자 오금을 저립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손오공이 시킨 대로 용기의 눈물을 가지러 높은 곳을 오르는 토생원. 그의 발밑에서는 손오공이 호킹에게 무차별하게 공격당하는데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용기의 눈물을 얻은 토생원. 그 모습을 본 호킹은 자신이 배신을 당한 이유는 토생원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며 토생원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토생원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닌 호킹. 언젠가 둘은 예전 동료 사이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12신마 중한 명인 동킹과 저팔계의 손녀딸 돈돈. 같은 돼지인 만큼 둘은 처음 만나자마자 곧바로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순수한 마음이었던 돈돈과 달리 돈킹은 마법천자패 정보를 캐내기 위해 돈돈에게 다가가려 했죠. 둘은 돼지코 말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는데요. 결국 자기 관리에 철저한 돈킹에게 돈돈이 억지로 메롱열매 수프를 먹이려 하자 인내심이 폭발해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 돈킹. 급기야 어린 돈돈을 때리고 맙니다. 돈돈 입장에서는 억울할 따름인데요. 하지만 이후 돈킹이 저팔계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을 때 돈킹을 위해 맞은 사실을 숨기려 한 돈돈. 어쩌면 그를 친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29권에서 소밍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면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소밍을 쫓아오던 이들은 바로 젠틀맨이 이끌던 서커스단이었죠. 자신을 납치해서 억지로 서커스 공연을 시켰다고 소밍은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죠. 젠틀맨이 상단으로 활동하던 시절 자신의 상관이었던 리프의 딸이 바로 소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단이 해체되고 리프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자 젠틀맨은 어린 소밍을 돌봐주고 있었던 건데요. 유일한 혈육인 만큼 위험한 곳에는 더더욱 가지 못하게 소밍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밍은 하루빨리 아빠를 찾고 싶어서 직접 몸을 움직였죠. 젠틀맨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던 소밍은 뒤늦게 사과를 건네는데요. 하지만 쑥스러움 때문인지 외면하는 젠틀맨. 어떻게 해도 둘은 옥신각신하는 사이인가 봅니다. 아차하는 지옥의 왕자, 용세는 바다의 왕자죠. 어릴 적부터 함께 뛰놀던 둘은 형 동생 사이로 지금까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환장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용세에게 아차하란 머리는 나쁜데 힘만 센 형이라면 아차에게 용세는 촐싹대기만 하는 동생이죠. 그래서 둘은 같이 붙어있기만 하면 싸우기 일쑤인데요. 그래도 같은 왕자여서 그런지 함께 임무를 수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발이 안 맞기 때문인지 결국 둘은 암흑군단을 맞닥뜨리고 마는데요. 역시나 힘으로 맞서 싸우려는 아차와 이를 외면하고 바로 도망치는 용세. 결국 둘은 교만지왕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말죠. 비록 환장의 조합이지만 한데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면 좋겠네요. 교만지왕과 질투마녀는 대표적인 악당 콤비인데요. 질투마녀가 부하에 가깝긴 했지만 둘은 함께 많은 작전을 수행했죠. 41권에서 여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삼장을 납치하기도 하고 45권에서 함께 소원의 돌을 빼앗는 작전도 펼쳤죠. 둘다 기회주의자의 교활한 편이기 때문에 죽이 잘 맞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격이 비슷한 만큼 서로를 너무 잘 알았던 탓일까요? 둘은 서로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교만지왕은 질투마녀를 눈도 깜짝 안 하고 배신하죠. 하지만 이런 배신을 대비해둔 질투마녀도 정말 보통은 아니네요. 보는 사람은 기가 차는 정말 환장의 조합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법천자문 속 환장의 조합 5쌍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앙숙에 가까운 조합도 있었던 반면 우정에 가까운 조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덕후에서 또 만나요.